청주와 오창을 연결하는 일명 LG로가 부분 준공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했는데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준공만 하고 개통은 못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호천을 가로질러 청주와 오창산단을 연결하는 새 도로, 일명 LG로입니다. 전체 4.9km 가운데 충청북도가 맡은 3.7km 구간이 준공됐습니다. 착공한 지 3년 6개월, 도로가 첫 추진된 지는 8년 만입니다. 충북에선 기업 이름을 딴 첫 도로로 완전 개통하면 청주와 오창산단을 10분 거리로 연결해 상습 정체 구간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창과학단지하고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산업단지의 그 단지내 도로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주시가 담당하고 있는 나머지 1.2km 구간.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오는 6월에나 개통이 가능합니다. 한쪽에서는 준공식이 열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준공식만 해놓고 도로는 사용도 할 수 없는 상황. 임시개통이라도 하려면 오는 25일 완공되는 청주 3차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방법뿐이라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전체가 개통이 빨리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집에서도 가까워지고 오창하고 청주가 뭐 하나가 되는. 단체장이 서로 다른 당 소속인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손발이 안 맞으면서 준공 따로 개통 따로 모양새만 우습게 됐습니다. 준공식에 이승훈 청주시장은 내부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청주시는 오는 25일 별도의 개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